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누적 수익률을 공개를 못했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카페에서 이제 재계순이 탈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588만 원. 자, 2월 13일입니다. 89만 원, 30만 원, 76만 원, 100만 원. 2월 11일 170, 240, 250, 69만.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제가 같은 날 동시에 매수했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추천드리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 2016년도고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다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만 원이거든요. 자, 만 원에 7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만 원짜리가 이 종목이 이제 4천 원을 깨니까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면서 약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 들어가셔도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요, 전저점 4,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지금 현재가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자, 7,0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틀림없이 전저점 4,5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1,000원까지 빠지든 2,000원까지 빠지든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되는가? 15,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1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홀딩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50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종합주가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당연하게 깨고 내려가는 건 이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이 5만 원이면 자,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목표가를 15,000원을 잡을 거기 때문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1,5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제가 왼쪽에 여러분들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4년치, 자그마치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고 2년이 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잠시 후에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이제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10탄째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뭔가 저 또한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대박 종목이요. 어마어마하게 지천에 깔려 있다. 노다지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왼쪽에 이렇게 4년치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카페 광장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인연이 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 유료 카페는 지금 제가 지금 유료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그 후원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5월, 매달 18일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그저께 18일 날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 공시를 보시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죠. 나는 주식 투자는 못해도 돈은 좀 불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 배당금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두 분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매달 6%씩 배당을 제가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자, 나와나 우리님하고 천사님은요, 저희 카페에 이 국민의 관성에 오래전서부터 카페 가입을 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인연을 맺으려고 고생을 그동안에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이분들한테 매달 6%의 배당금을 주겠다. 사회환원금이죠. 사회환원금 배당금을 주겠다. 그러고서 제가 오늘 포스트를 썼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제가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주식 추천 비용을 지금 전부 다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그동안에 저랑 같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포스트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때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라.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제가 한달 반째 계속 상승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대공황의 시기,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실 분들, 아니면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국동입니다. 국동. 국동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1,330원에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이미 매수를 했었던 회원님들이 많은데요. 1,700%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홀딩해라, 홀딩해라라고 해도 끝까지 홀딩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홀딩 분석을 내리고 있는 저만 아직까지 이 종목은
상승세가 끝나지는 않았다. 물론 1차 꼭지 목표가 1700%에 대한 매도 분석은 일부만 내렸습니다. 일부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렸는데요. 자, 그 분석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시고 인생을 전환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국동의 차트입니다. 국동의 차트 완전 바닥 분석가 1300원이면 여기가 1234원이니까 자, 여기가 오른쪽에 금액대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가 1300원입니다. 1327원. 자, 완전 바닥이죠.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서 17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1700%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올랐다 떨어지고 이 구간이 별로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막 한 50% 60% 많게는 막 100% 300%씩 떨어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 종목을 제가 야, 이 종목은 너희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나면 아무리 못 먹어도 1500%는 먹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도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박을 놓쳤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몇백 프로 수익은 냈죠. 참고적으로 제 방송물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누적해서 최소한 3, 4건 이상 보신 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압니다. 저는 애초 처음에 바닥주를 돈이 되는 바닥주를 추천할 때 이 종목이 500% 오를지 1000% 오를지 알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내립니다. 자, 그 카테고리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이거는 수익 실현한 종목이고요. 이거는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쫙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100%에서 300%, 100%에서 500%, 자, 100%에서 400%, 300%, 200%, 자, 400%, 1000% 예측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해서 대박 시리즈를 94탄을 제가 조금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 얼마, 2차 목표가 얼마. 저는 추천하는 종목이 이 종목은 아무리 못해도 바닥을 찍고 나면 너희들이 1년, 2년만 나를 믿고 기다리면 재무구조가 이상이 없는 한 500%는 최하 먹을 종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국동의 지금 현재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려도 제 얘기 믿지 않을 겁니다. 제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황 분석을 제가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이때 당시에 제가 1300원에 추천 의견을 드렸을 때 제가 이 종목은 최하 너희들이 매수해놓고 2, 3년만 가지고 가면 1500%는 먹는 종목이다 라는 걸 무슨 근거로 아는가. 이때 당시에 국동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매수하면 대박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보고 있는 종목,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몇만원 아끼지 말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이 종목은 홀딩하시면 대박이 날 것이고 홀딩 끝까지 가지고 가면 쪽박이 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자, 이것저것 다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 한 종목당 이 비용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홀딩하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국동의 잠재자산을 보면 왜이 구간에서 13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이 종목이 급등을 하는가? 그것도 자그마치 1700%가 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동의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에서 33%, 39%, 98%, 106%, 59%. 단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42%, 67%, 114%, 130, 230, 323 강력 홀딩 중 385, 972, 595, 972. 자, 여기에서 제가 국동 972% 꼭지 목표가 도달 시황 분석 종료합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분석 시황글을 다시 씁니다. 1차 꼭지 목표가가 도달했다. 그러니까 일부만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 시황 자료에 일부만 수익 실현을 하고 얼마만 지지를 하면 나머지는 970%에서 더블을 보겠다. 그러면 대충 잡아가지고 900%에서 더블이면 298, 180, 그러니까 1800% 가까이가 되는 거죠. 자, 꿈의 수익률 1000%의 도전 신화는 터질 것인가? 국동 972%, 삼목 S펌 730%. 그 다음에 삼립식품이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928%인데 이 종목 더 간다. 1000%더 간다. 그래가지고 2200%의 수익을 냈었던 그 분석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제가 국동의 분석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자, 국동 주가 예측 정보 2013년도 2월 21일 날 업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해서 바닥 분석가 1330원 38% 자, 97% 자, 가만히 잘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닥에서 추천을 하면 이 종목은 500%는 먹을 거다. 최소한 1000%는 넘게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하기 때문에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106% 급등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138%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하락장입니다. 동종목 분석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중입니다. 동종목은 연속으로 강한 반등이 오는 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사셔야지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7% 수익 중입니다. 홀딩하십시오. 114% 급등입니다. 아직도 홀딩하십시오. 190% 수익 중입니다. 아직도 홀딩하십시오. 자,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떨어지는 폭이 200%가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지면 반토막 나면 100%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홀딩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233%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까지. 자, 323% 수익 중입니다. 정확히 제 분석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아직 홀딩입니다.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다. 자, 385% 수익 중입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595% 수익 중입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이런 분석 시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추천하면 이 종목은 최하 1000%에서 1500%는 먹는 종목이다.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석 시황이 가능한 겁니다. 자, 1000% 넘고 강한 반등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온다면
시세가 아주 강하게 터지는 구간인데요. 바닥 매수자는 8,700원만 지지하면 2차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1,7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시황 분석을 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은 참고적으로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이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 구간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만에 하나, 자, 돌파를 해서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를 하면서 계속 상승권을 유지를 해주면 22,000원대 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여져야 정상인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1,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갔으면 약 1,800%로 올랐는데, 이 종목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에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현재의 국동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에 목숨 걸고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좋은 종목,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올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셔야지, 이 구간에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보다 몇 배를 더 돈을 주고 살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위험 구간이니까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대박 바닥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94, 93, 92탄.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뭐 현재 80%, 바닥에서 매수해서 80%, 90% 수익 중,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닥주는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기다리시면 이런 국동 같은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점하십시오. 그러면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100%에서 900% 예측 대박 시리즈 이렇게 46탄 나오잖아요. 현재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200% 올랐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저는 절대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해서 328%씩 올라가 있는 종목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이제 바닥에서 따끈따끈한 종목들, 이제 막 바닥을 찍고 턴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몇 프로 수익률 없지요? 이런 종목들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현재 몇십 프로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입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9탄인데요.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회사의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자산이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잠재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아주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뭐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익 사업을 얼마 전까지 했을 때에는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는 책정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수익 사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어려운 때에 돈을 갖고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잠시 유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100만 원으로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지금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으면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8만 3천 원입니다. 8만 3천 원. 자, 8만 3천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빠지니까 2만 원까지 빠졌어요. 약400% 가까이 내 잠재 자산 대비 네토막이 난 거죠. 자, 지금 뭐한4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절대 이 4만 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자산운용사가 아주 강하게 작전이 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임밸류가 아주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한 4만 원까지는 뭐 홀딩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경제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초대박이 터지게 된다.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게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자, 요 종목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수익률 나오죠. 이게 240개 종목인데 이 240개 종목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하면 5천 원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짜리가 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아닙니까? 대공황.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지금 계속 주가를 지금 빼고 있어요. 왜? 거저 주워 먹으려고 작전해서 1000% 이상 대박을 치려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종목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209탄째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2만 원을 깨면서 무조건 만 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최악의 경우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이니까 만 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 원을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다. 근데 5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게 2만 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2만 원에서 반토막 나는 거는 우습죠. 자, 그래서 5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계산하기 뭐 계산 잡을 거뭐 있습니까? 1300% 400%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209탄입니다. 209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다. 1000%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을 아셔야 돼요.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자,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저희 카페에 후원, 국민격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자, 나는 후원금 낼 돈도 없다. 그러면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제가 무료 추천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 날 6%,
6%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두 분이 후원을 하셨는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후원금 내신 분들한테 제가 매달 6% 배당금을 제가 지불해 드리겠다라고 오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요, 아무한테나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랑 인연이 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포스트를 쓰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한테 제가 연 6%의 배당금을 지금 지불해 드리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IMF 대공황이 오는데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이너서클 회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 자,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인데요. 자, 제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끊어 나가시면서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끊으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를 알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 글로벌 SM입니다. 자, 글로벌 SM.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600원, 585원대인가 제가 추천을 드려서 이 종목을 600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600% 수익을 주고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목이 꽉 잠겨가지고.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제가 이 종목은 그냥 너희들 매수해 놓고 한 2년만 가지고 가면 너 투자금이 1,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했다면 6억 원이 될 것이다, 나를 믿고 이 종목을 강력 홀딩해라.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가 저희 카페에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2017년도 대박 기대 추천주, 여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번 보시면 아직도 바닥을 찍고 최하 100%에서 1000%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대박 시리즈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100%에서 500% 예측
예측 대박 주식 시리즈 91탄 현재 95% 주식 중이죠.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매수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프로 수익 중 없는 종목이 있죠. 요거는 지금 80% 넘게 올랐고 90% 넘게 올랐고 80% 넘게 올랐고. 자, 요런 종목 중에서 100%든 300%든 500%든 자, 여기 보시면 73탄 뭐 1000% 예측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현재 90% 오르는 종목, 요런 종목 사실 필요 없고 아직 바닥에서 따끈따끈한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은요, 이런 글로벌 SN 같은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SM의 차트 분석을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58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가 580원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약 1년 반 만에 66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꿈의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 구간은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구간입니다. 떠넘기는 구간에 하락시켰다가 끌고 올라오고 하락시켰다가 끌고 올라가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 아닙니까? 이런 정리하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초에 왜 이 종목을 바닥에서 580원 6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를 들어오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이 잠재자산을 보면 이때 당시에 추천할 때 당시에 글로벌 SM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거 돈 몇만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저것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인 저한테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를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이 종목 글로벌 SM,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종목은 너희들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이상만 가지고 가면 최하 600%는 먹는다. 그러면 너희들 재산이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6000만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6억원이 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 600%는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건데요. 자,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600%의 수익을 주고 우리가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이미 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에 한번 올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들어갔다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쪽박을 차는 수가 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 잠재자산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이 구간에 목숨 걸고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꿈의 수익률을 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 아닙니까? 자, 네이버에서 개별 구매 종목 23호 종목명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났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장군님, 고진간내님, 이분들은 이미 다 저랑 인연이 끊어지신 분들입니다. 왜?
제가 이 종목 600%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주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보시면 이렇게 6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가 900원이잖아요. 50% 올랐죠. 자 여기 1300원 올랐습니다. 1400원이니까 이게 120% 올랐다가 한 80%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는 겁니다.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제가 시황 분석을 내줘도 이거를 다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600% 100, 그러니까 결국은 80% 100% 먹고 그냥 500% 수익률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랑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던 저희 카페 이전의 회원님인데 그래도 아마 여기 고진이 고진감내님은 아마 분명히 아마 400%에서 500%는 먹었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은 압니다. 우리 고진이는 저랑 지금 인연이 끊어져 있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고진이는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고진아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940원, 뭐 990원, 그 북박이님 965원 이렇게 다 매수 의견을 매수를 들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최하 600%다라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알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580원, 600원에 매수 들어가서 자, 웬만하면 1460원을 허물지 않으면 홀딩해라. 내일 점 상한가 행진을 기대한다. 그럼 완전 초대박이다. 많이 올라갈 거다. 때가 되면 목표가 알려준다. 대박 행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쟁이 와도 홀딩입니다. 왜?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바닥에서 120% 130% 올랐다가 거의 80%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또 50% 반납하고 그러다가 이게 600% 친 거 아닙니까? 이래도 이렇게 하락을 해도 저는 추천 당시에 이 종목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1년만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100% 올라갔다가 50% 수익률이 반납이 돼도 내 수익률이 아니다. 나는 더 크게 먹을래. 우리 형님을 믿고 나는 그냥 강력 홀딩 할래. 우리 형님의 실력을 믿고 나는 강력 홀딩 할 것이다. 분석대로 홀딩만 하면 이 종목은 600%는 먹는댄다. 저는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매도 분석을 내려도 일부만 끊어라. 그리고 조정이 오면 그때 가서 버는 것 같고 또 추격 매수해라. 이렇게 홀딩 전략, 매수 매도 홀딩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상승 후 하락 조정장입니다. 추가 하락이 다시 옵니다. 추가 하락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이 올 거다. 바닥 매수자는 매수가를 치지 않는 이상 홀딩해라. 170% 상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홀딩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꼭진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번 급등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미쳐버리겠다. 번 수익금으로 다시 이번 주에 물타기를 해라. 추가 물량을 실어라. 그것은 바로 교육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코이님이 나중에 또 샀습니다. 사고 팔고 해서. 자, 머스마님도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조정이 와도 홀딩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제가 얼마인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홀딩해라. 머스마님 나중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1527원에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갔습니다. 다시 바닥 분석하고 나는 아까도 110%에서 하락 조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사라. 그래서 193%,
쳤습니다. 다시 뚫고 올라간 거죠. 강력홀딩. 자, 4,600원까지 홀딩해라. 1,600원, 1,400원, 1,500원, 70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 다시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4,600원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제가 이 아래 분석 시향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요 밑에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대비 500% 이상 급등을 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고 꼭지 목표가 여기만 넘어가 주면 홀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석 시향 보시고 난 다음에 자, 1400원 1500원대 여기 지점 정보점 돌파, 꼭지 목표가 아까도 얘기했죠, 3500원. 자, 미리 제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3945원 해서 여기가 3495원이니까 3500원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그죠? 정확하죠. 그렇게 해서 요 구간에 때려맞고 급락하고 있는 분석 시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꿈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직 저희 카페에 100개가 바닥주가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분석 시향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몇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글로벌 SM은 제가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이 종목의 잔재자산 이때 500원 600원의 매수 의견 드렸을 때 이 잔재자산과 지금의 잔재자산은 천지차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전세력들이 개미들을 끌어올리고 여기에서 다 팔아먹고 있는 구간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 종목이 다시 500원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글로벌 SM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기술적인 분석, 이 구간에 몇 푼 먹으려고 사기꾼 카페들이 지금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들어가서 내 피 같은 돈을 그들에게 입속에다가 처박아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